들고 의자 하나 갖고 와. 오늘은 낙곱새입니다. 낙곱새를 집에서 처음 만들어봤는데 맛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그 다음에 맥주랑 완소주 두 병을 사다 놨다가 집에서 참지 못하고 한 병 가고 좀 모자라서 더 먹다가 아이고 이만큼 남았네요. 모자라면 더 먹자고요? 아니? 모자라면 더 먹도록 하죠. 세로가 있거든요. 세로 가로는 없어요. 가로 무수김치에 무만 다 건져 먹은 김치 밥. 일단 목이 마르니까 맥주 한잔 할게요. 짠. 오, 맛있어. 저는 이게 문제예요. 꼭 메인 메뉴만 준비를 하고 기다리면서 먹을 안주를 준비를 안 해서 이건 멸구간식. 올라 요거 줄게. 올라 일로와 일로와 일로 오라고. 에이 자. 오, 낙지가 빨개지네 아주.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게 막 낙지가 두 마리입니다. 또 세발 낙지는 또 아닌데 작은 낙지예요. 그냥 곱창. 어 여기 있다. 아 이거 하나 먹어. 아 이거 먹어야겠다. 짠. 아니 이 곱창에 곱창을 좀 바삭 구우려고 구워서 넣으려고 이렇게 구웠는데 안에 기름이 다 빠져나갔어요. 좋은 거죠? 맛있는데 이제 뒷마당 나와서 먹는 게 결심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오랜만에 나오니까 춥네요. 요즘 날씨 너무 추워요. 낙곱새 원래 칵테일 새우처럼 까서 넣어야 되는데 저는 껍데기를 좋아해서 그냥 넣었어요.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. 아우 지겨워, 아우 지겨워. 원소주 한잔 해볼까요? 이 원소주가 다들 느끼실 거예요. 막걸리 위에 뜬물 맛? 사케 맛? 뭐 약간 그런 정종 맛? 뭐 이런 느낌? 근데 이게 스피릿이라고 24도짜리인데 약간 괜찮네 괜찮네 하면서 먹다가 한 병 먹으니까 알딸딸 하더라고요. 아 나는 꼭 왜 뭘 하나 놓고 올까? 낙지를 안 잘라놨네. 가위 가져와야겠다. 가져와. 가위 가져와. 일구. 가위 가져와. 집게가 없네요. 그냥 자르면 되지. 이야. 제가 대창을 세 팩을 샀어요. 통대창 ASMR을 해보려고 통대창을 세 팩 샀는데 요즘 그 대창 말 많잖아요. 막 통대창 궁금해서 막 먹어봤는데 막 토할 것 같다는 둥, 막 기름 먹는 거라는 둥. 약간 거기에 겁을 먹어서 조금 미루고 있는데 다다음 영상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. 도전해 보겠습니다. 통대창 먹어도 되겠다. 자, 짠. 뭔가 센 맛이 있기는 해요. 쎄해. 김이 좀 빠졌나?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대창, 낙지, 고추, 고나꽃. 짠. 간이 딱 됐네. 오 매워. 오 매워. 처음 만들어봤는데 굿. 괜찮은데? 제 영상 보고 레시피가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양념장 알려드릴게요. 그래야 댓글이 하나라도 달 되죠. 어? 또 낙곱새는 밥이잖아요. 밥.
맛있다. 어우, 뜨거워. 땄을 때 바로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요. 별로다. 짠. 올라. 올라가서 먹지. 대창맛. 아우, 좋다. 짠. 오. 저는 원래 낙곱새가 처음 나왔을 때 낙지 곱하기 새우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그게 해물탕 아니에요? 했는데 곱창이 들어가더라고요. 근데 낙곱새집 대부분은 대창이 들어가요. 낙대새가 아닌가. 딱대새. 이렇게 먹다가 새우만 남을 것 같아. 새우 먹어야겠다. 아, 맞아. 제가 그 구독자 1000명이 얼마 안 남아서 라이브 방송을 한번 켜볼까. 뭐 술 땡기는 날, 저녁에 술, 저녁 술, 밤에 라이브 방송, 라이브 한번 켜도록 하겠습니다. 짠. 제가 당면을 안 넣었네요. 아, 당면 들어가 줘야 되는데, 이거. 아, 이거. 큰 반발을 얻겠는데? 말을 하는 이 야외 방송만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자주 나와야 되는데, 나오면 일단 술 먹어야 되니까, 저 안에서도 술을 먹는데, 나와서도 술을 먹어야 되니까, 술을 한잔하죠, 일단. 짠. 대창이 안에 기름이 다 빠지니까 약간 막창 맛이 나요. 막창. 막창 맛. 유튜브에서 제가 대창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. 그래가지고 대창 영상을 보면 댓글에 꼭 그게 있더라고요. 혈관 막히는 소리가 들린다고. 무서워서 못 먹겠어. 전 원래 대창을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. 그 첫 코를 꿰야 되잖아요. 그 뭘 처음 딱 먹을 때 그때 맛있으면 맛있는 거 쭉 먹고 그때 맛없으면 아예 안 먹잖아요. 첫 코가 중요한데 제가 그 첫 코를 아무것도 모르고 되게 물렁물렁한 걸 먹었어요. 물렁물렁한 거. 물렁물렁한 맛을 드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전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그거라 약간 미간이 어지러워졌다 그래야 되나? 눈앞이 막 흐려지고 막 이거 뱉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. 첫 코가 쫄깃쫄깃하고 약간 식감도 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안에 기름을 한 번에 먹은 거죠. 아우, 짠. 저번에는 말벌도 왔는데 이 정도 벌쯤이야. 귀엽네요, 귀여워. 들어가. 저는 새우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. 새우를 막 방 안에다가 세워놓고 싶어. 잘해. 짬뽕.
말 뒤늦게 하느라 버릇을 잘못 들였어요. 초장에 잡아놨어야 되는데 너무 오냐오냐 키웠어. 일로 오냐 안 오냐. 쏘아리 짠. 그 술 먹을 때 뭘 잘 먹고 이렇게 뒷마당 나와가지고 좀 잘 뭐 적어먹으면서 뭘 잘 먹었다고 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약간 열심히 먹었었거든요. 근데 저는 애초에 술 먹을 때 뭘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. 술 먹을 때만큼은 약간 되게 깨작대고 막 이랬는데 이제 먹으면서 이제 술을 먹으니까 괜찮은 것도 있고. 근데 저는 약간 술 먹을 때는 깨작대다가 이제 그 뒤에 갑자기 막 라면이 한번 땡기기 시작하면 두 개 막 세 개 끓여 먹고 밥 말아 먹고 막 이러거든요. 술 먹었을 때 혼자 개인적으로 술 먹었을 때 뒤늦게 와요. 뭔가 약간 식욕이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덜 취하고 속 괜찮게 술 먹습니다. 짠. 일단 소주를 가져와 볼게요. 짠. 시간을 봤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지는 않았어요. 그러므로 저는 예전에 그 액상과당이라는 걸 약간 좀 자제를 하는 편이었어요. 좋은데이 오리지널이라고 해야 되나? 보통 좋은데이 보통은 무가당인 거 아시죠? 무가당인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처음처럼에서도 세로라고 무가당으로 나온 거거든요. 무가당으로 나오고 하니까 마음에 들어요. 맥주는 무알콜이 있는데 그럴 거면 그냥 탄산수 마시고. 아무튼 주류 회사에서 약간 과당을 피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. 저는 이렇게 원소주 먹고 맥주 먹다가도 이렇게 새로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. 미안해요. 짠. 솔직히 새로도 근데 무가당이라고는 하지만 되게 단 편이에요. 제가 느끼기에는 그 좋은데이 무가당을 한번 드셔보시면 손소독제 먹는 느낌을 아실 거예요. 네. 안 내려갔어요. 짠. 밥을 많이 못 먹었는데 밥을 한번 볶아볼까요? 너무 쫄긴 했는데 저는 쫄지 않아요. 쫄면 쫄면을 먹어야지. 이건 좀 죄송합니다. 벗어날까? 오케이, 이거. 짠. 이게 너무 많이 남았다. 짠. 짠. 제가 만든 거지만 맛은 있어요. 나약하다, 나약해, 아주. 소주 반 병 먹고 맥주 두 개 취하다니 나약하죠? 취한다 취해. 아,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. 지금 먹는 거는
라이브 방송을 키기 위한 수련이다. 수련아! 아이, 수련이다. 이거를 여기다가 한 잔 넣고, 이거 한 잔만 마시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 잘 먹었고, 제가 좀 많이 취한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더 진득하게 취해봅시다. 안녕!